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관심의 몸매수로 삶은 더 피폐해진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좀 약간 관심 못 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관심, 특히 여자분들이 관심에 좀 목을 매는 것 같아. 근데 이 관심이 좀 정상적인 관심은 아니에요. 어떻게든 어그로 끌어가지고 약간 뭐 이런 거 있죠. 뭐 행복한 척, 잘 사는 척, 그리고 뭐 인생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약간 좀 가식적인 그런 사진들, 영상들, 그런 것들 유튜브나 인스타에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인스타 속에 정말 진짜 행복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거든. 뭐냐면 자신이 뭔가 현생이 안 좋고 불행할수록 이걸 뭔가 행복한 사진으로 뭔가 좀 감추려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정서가 좀 특이한 게 남들한테 힘든 거 절대 안 보여줘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안 보여줘.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오히려 있잖아요. 어디 뭐 행복한 사진 같은 걸 이제 도배해가지고, 아, 난 괜찮아, 문제 없어, 이렇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정신병을 더 많이 만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 게 이게 진짜 관심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는 관심에 대해서 좀 떨어져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을 요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연예인이면 당연히 관심에 목을 매는 게 맞습니다. 관심 먹고 살기 때문에, 관심이 꼭 돈이기 때문에 맞는데, 근데 사실 일반 사람들은 관심이 필요가 없어요, 관심이. 근데 일반 사람들마저 그렇게 관심을 못 매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관심 못 매는 게왜안 좋냐 하면, 자꾸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요. 어그를 끊죠. 뭐 대단한 영상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가식적인 사진을 찍는다거나. 근데 난 그런데 들어간 돈과 시간을 좀 자기 자신한테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어차피 일반 사람도 그렇게 뭐 남들한테 보여줘봐야 뭐 알아주는 사람도 얼마 없어요, 이게. 그리고 내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가식적이고 자기적으로 사진 찍어서 올린다거나 영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나 자신한테도 솔직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남들한테 자꾸 한번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계속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이게. 나는 불행한데 자꾸 행복한 척하면 사진 올릴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이상해 보여. 관심에 목을 맨다는 건 남들한테 좀 끌려댕긴다는 거잖아요. 남들 니즈에 맞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진짜 피곤한 인생이거든. 내 진짜 모습을 숨기고 남들한테 원하는 모습 보여준다는 게 이게 정말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사는 거잖아. 내 진짜 모습은 철저하게 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가 행복하고 뭐가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자분들 멘탈이 안 좋아요. 왜냐, 자꾸 남들한테 가짜 모습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내 인생 못 사는 거잖아요, 이게. 그걸 관심에 목을 매기 위해서,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 인스타 같은 사진 올리려면, 좀 행복한 사진 올리려면 어디 동네 같은 데 찍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 먼데 가서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돈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뭔가 이제 옷 같은 거 사면 이제 돈도 들고. 그러니까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이것도 투자 비용 들어가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되는데, 내가 지금 당장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금전적 여유도 없는데 굳이 애써가지고 그런 모습 보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인생의 문제 있죠.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 먼저 해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백수면 일단 뭐 취업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근저적 문제 있으면 돈을 모아야 되고. 예. 그런 근본적인 문제. 그런 것부터 해결해야 지금 상황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레전드 감독인 퍼거슨 감독이 그랬죠. SNS는 인생의 낭비다. 요즘 그 말이 재평가 받고 있네요. 이말 유명하죠. 네, 이 말. 근데 이 말대로 하자면 대한민국 사람은 전 세계에서 인생의 낭비를 제일 많이 합니다. 특히 여자분들. 제일 많이 해요. 이말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뭐 SNS가 무조건 나쁘다 볼 수는 없지만 한국은 나쁜 것 같아요. 왜냐? 사람들이 자꾸 SNS에 뭔가 진짜 모습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 가짜 모습 보이잖아. 그리고 여기에 돈과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낭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특히 SNS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에너지 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남들한테 에너지 쓰는 분들이 과연 자기 인생은 충실할까? 자기 삶은 정말 행복하다 얘기할 수 있을까? 난 얘기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사는 분들은 SNS상이 없을걸요, 아마? 왜냐? 인간이 그렇거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대로 얘기하자면, 저는 제가 행복하고 즐거우면 굳이 남들한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만족스러우면 굳이 남들한테 이걸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요. 내만 좋으면 그만이야. 아니, 행복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정답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느끼는 거잖아. 남이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뭔가 내 삶에서 만족스럽고 뭔가 좀 즐거움을 추구해서 좋은 게 있으면 그 내가 좋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남들이 뭐 인정 안 해주면 말짱 꽝입니까? 그게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즐거워 행복하고 뭔가 좀 인생에서 뭔가 만족감 느끼는 것들을 왜 남들한테 평가버리려고 그러죠? 남들은 내 인생을 모르잖아. 내 인생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 사진 몇장 가지고 남들한테 내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 평가받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이 꼴, 자기 만족. 내가 내 인생에서 만족하는 거. 타인이 어떻게 보기 전에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만족감을 느끼고 있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꾸 남들한테 관심 원하면 남들 그 관심에 맞춰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진 올릴 수밖에 없어. 내가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냐 이런 것보다 이 사진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진 찍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얻지 않을까? 조회수를 많이 뽑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올린다는 거지. 근데 이게 자기 만족한 건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만 좀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내 인생에서 뭔가 즐기고 좀 행복을 만끽하는 거? 이거 모르는 것 같아. 모르니까 자꾸 남들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남들도 모르지 않나? 나라는 사람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평가받고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꼬랑 사진 몇장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SNS상에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얼마 안 된다. 진짜 행복을 만끽한 사람은 굳이 그렇게 사진을 매일같이 올리면서 남들한테 관심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왜냐? 나만 좋으면 됐지. 왜 굳이 남들한테 이거를 평가받으려 하냐? 나 만족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SNS 하는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본인은
정말 자기 자신이 만족해서 그런 사진을 올리는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과의 만족과는 상관없이 타인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타인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지 않아도, 내가 즐겁지 않아도, 내가 행복하지 않아도 타인 기준에 맞게 자기적으로 사진을 올리는 것은 아닌가. 근데 저는 후자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자가. 만약에 그 SNS상의 그 사진의 모습대로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우울증 없어야 됩니다. 정신병 없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신병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여자분들 많이 심각해요. 왜 생겼을까 이게.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저는 SNS라고 봅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거. 여기에서 뭔가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멘탈이 붕괴 되고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분들은 줄어들 겁니다. 늘기는커녕. 그래서 자꾸 남들한테 인정받고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맞고 나 자신을 즐길 줄 알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가 행복해지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꾸 남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쓰려고 하지 마시고 관심 얻으려 하지 마시고 그 관심을 나한테 주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남들은 내 인생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남들한테 관심을 얻어봐야 득이 되는 것보다는 독이 되는 게 많습니다. 나중에 내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문제된 행동을 했을 경우 내 신상이 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행복이나 일상을 좀 여러분한테 맞게 좀 잘 설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